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금속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국내적으로는 좀 업황이 부진한데 해외 쪽에서는 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철강금속 업종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코스피 철강금속업 지수가 한 12.6% 상승했는데 8% 상승한 코스피 대비로는 좀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이후의 수급 상황은 지금 현재 개인만 7,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뭐 기관 외국인은 모두 누적 순매도로 좀 돌아선 중입니다. 뭐 실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국내적으로는 전방 산업인 건설업이 좀 부진할 것으로 좀 보여서 그렇게 쭉 좋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국외적으로는 각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 및 중국 리오프닝 및 경기 부진에 따른 철강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뭐 순수 철강 금속업을 보다는 좀 다변화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양극재 소재의 리튬 공급사를 거듭나고 있고 고려아연과 LS 같은 경우에도 니켈 제련과 전고체 사업으로 분야를 좀 확장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금속 리사이클링의 그런 신규 진입하는 업체도 다수 발생 중에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업종 내에서는 모멘텀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가격 전망에 있어서 가시성이 좀 높은 금속은 구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리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추세적 상승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이 톤당 한 8,7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작년 저점 7,000달러 대비 반등한 상황인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평균 구리 가격이 톤당 한 9,750달러로 현재가 대비 한 10% 이상 충분히 상승을 전망하면서 최고가는 12,000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 전망은 구리 수요 증가는 많은데 근데 이제 공급은 제한적이다 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구리 수요 증가는 일단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것으로서 중국이 전체 구리 소비의 한 54%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면 구리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 비중 확대가 구리의 또 수요를 또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 내연 기간 대비 구리 사용량이 최소 4배 이상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 증가는 자연스럽게 구리 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신재생 에너지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구리도 있고 또한 또 송배전 시설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구리량이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는 구리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근데 공급 증가는 좀 제한적인데요. 구리 생산이 1, 2위 국가인 그런 칠레와 그 페루에서 사실 그 뭐 채굴에 관한 이익을 정부가 좀 가져가는 움직임도 있고 또한 뭐 반정부 시위라든지 이런 것에서 파업도 잡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단시간에 들어가기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구리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구리 가격과 실적이 연동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이제 풍산을 보고 있는데요. 풍산은 구리 관련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사업 구성은 구리를 이용해서 산업성 소재 그리고 주화를 제조하는 신동 부분이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군수용 탄화가 스포츠 탄약을 제조하는 방산 부분이 나머지 30%를 차지하는데요. 최근에는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이 더 적은 방산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비중이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일단 구리 가격 상승에 연동해서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그 방산 부분에서의 수출 성장으로 좀 역대급 매출도 전망되는 그런 리포트도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 4분기에 공시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향 또 현대로템 유럽향 대구경탄 수주로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그런 방산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산 부분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 할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전반적으로 좋은데 현재 주가가 PER 기준으로 뭐 5.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 평균 밴드 미만이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올해 누적으로 외국인이 50만 주, 기관이 52만 주 순매수 중으로 지금 좀 매출 증가가 확실하게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좀 풍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3,500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서 주가 탄력 굉장히 좋았던 기업입니다. 풍산에 대한 전략 듣고 왔고요. 구리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 방산 쪽과 함께 엮이면서 이번 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